네, 안녕하세요. 맥파이 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출시한 저희 회사의 친제품 M30 초소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게 제작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제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품 패키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를 열면 제품이 담겨 있는 트레이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하단에 위치한 작은 박스를 열면 휴대를 위한 목걸이 스트랩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은 이름답게 초소형입니다. 7.7cm밖에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측정을 매우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제품 전면에는 측정값을 나타내주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작을 위한 버튼부, 뒷면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좌측 측면에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하단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목걸이 스트랩을 장착하기 위한 스트랩 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 사용법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동작을 위해 빨간색 세모 버튼이 있는 메인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전원이 켜지고요. 제가 방금 눌렀던 이 전원을 켜는 버튼은 메인 측정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그 다시 한번 누르면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고요.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다시 한번 눌러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품 좌측에 위치한 펑션 유닛 버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은 면적 부피 피타고라스 그리고 이중 피타고라스 제품의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 전환을 할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2초 이상 누르면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면적 측정 계산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로를 측정을 하고 세로를 측정을 하면 면적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기능이고요.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부피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측정, 세로 측정, 높이를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부피가 계산이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피타고라스 기능입니다. 네, 빗변과 밑변 측정을 통해서 높이를 측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빗변, 밑변, 그리고 높이가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펑션 버튼 한번더 누르면 이중 피타고라스고요. 첫 번째 빗변과 수직값, 그리고 두 번째 빗변 값을 측정을 하면 높이값이 측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빗변 A, 수직값, 빗변 B, 그리고 계산된 높이값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제가 측정했던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으로 전환이 되고요. 우측 버튼을 통해서 제가 측정했던 측정값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가 전에 측정했던 측정값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단위가 미터에서 인치로, 인치에서 피트로, 피트에서 분수로 표기되는 인치로 전환이 되고, 다시 2초 이상 누르면 미터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제품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제품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그 측정했던 측정값을 더하거나 뺄 때, 그리고 제품의 측정 시작점을 기기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그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먼저 덧셈벨셈 기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측 버튼을 한번 누르면 덧셈 표시가 나타나면서 제가 전에 측정했던 값에서 방금 측정했던 측정값을 더해주는 기능으로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초기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덧셈에서 뺄셈으로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측정, 전에 측정했던 측정값에서 지금 측정했던 측정값을 빼주는 뺄셈 기능입니다. 이제 그 측정 시작점을 변경하는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측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제품 좌측 상단에 기기를 포함해서 측정을 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고 측정을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네, 기능입니다. 반복해서 보여드리자면, 네, 2초 이상 다시 누르면 기기를 포함한 측정, 그리고 기기 값을 제외한 측정, 네, 이렇게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측정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한번 누르면 레이저가 나오고 제품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버튼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연속 측정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먼저 맨 위에가 제가 측정을 시작한 시작점에서 최대값, 그리고 두 번째가 측정을 시작한 점에서 이제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그리고 현재의 실시간 측정값,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값이 보이시는 게 보이시죠? 네, 제가 최소값으로 지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값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측정면에 좀 가까이 갈수록 최소값이 변화가 되고 그 차이도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측정을 마쳤을 때는 네, 메인 버튼을 눌러서 자동 연속 측정 기능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눌렀던 이 클리어 오프라고 적혀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리어 버튼은 제가 측정했던 측정값들을 초기화시키는 기능이고요. 한번 누르면 네, 제가 사용하고 있던 그 측정 모드가 중단이 되고 화면이 초기화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네, 제품의 전원을 네,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목걸이 스트랩을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동그라미 은색 버튼을 누르면 고리가 쉽게 탈착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끈 부분은 네, 제품에 스트랩을 넣는 부분에 네,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손가락에 걸으셔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다시 목걸이에 장착을 해서 네, 목에 걸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목걸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작업하실 때 이 측정기가 좀 무겁거나 아니면 좀 부피가 커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액세서리로 준비를 했었고요.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포켓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고 다니셔도 작업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30 초대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